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완전한 스테레오 기능을 갖춘 제로와트 앰플리파이어, 심플리파이어의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세 가지 종류의 프리앰프 사운드와 파워 튜브 섹션을 변경했을 때의 사운드, 캐비닛 시뮬을 이용한 다양한 사운드의 변화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 외부 이펙터를 샌드 리턴 단자를 이용해 연결한 후 사운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달의 설정값은 자막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
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는 앰프의 마이킹을 한 사운드만 모니터를 대부분 했고요. 은총 씨가 오시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바로 연결한 사운드와 AB로 비교해서 네.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. 요즘에 물론 최근에 이게 활발해진 거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더 이런 캐비닛 시뮬 혹은 앰프 시뮬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을 단 장비들이 많이 출시되고 네. 있는 것 같아요. 이 실제로 이 뭐랄까요? 녹음실에서 앰프 마이킹을 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홈 레코딩 시에도 굉장히 큰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 심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스테이지에서도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연주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복스, 팬더, 마샬의 앰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. 캐비닛 스피커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. 거기다가 진공관까지 실제로 진공관을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교체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일 것이다까지 제시하는 그런 편리한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, 그 이런 이펙터가 등장하는 거는 뭐 시대적 배경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현영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홈 레코딩 이제는 홈 레코딩의 영역이 이제 스튜디오를 위협할 정도로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. 실제로 뭐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지금 기타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스튜디오를 가지 않는 요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제 일렉 기타만 녹음할 경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정말 뭐 작업실도 아니고 집에서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 앰프 녹음을 받을 수 없죠.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뭐 캠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건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 작업실에서 내 페달보드를 이용한 내 사운드를 네. 그냥 그대로 녹음하고 싶다. 두 번째는 지금 라이브 환경의 이제 변화입니다. 더 이상 그 큰 공연장에서 앰프에 마이킹을 대고 앰프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그리고 그 외에 그 소리를 마이크로 받아서 또 메인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 이런 무대 디자인을 했을 때 사운드를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거는 굉장히 이쪽 엔지니어 쪽에서 정말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나 그거를 겨우 잡을 수 있을까 말까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날씨, 기온 뭐 이런 거에 소리 영향을 다 받아요. 맞죠. 그리고 이제 사람이 찾느냐 안 찾느냐 그리고 뭐 거기가 스테이지가 실내일까 아니면 뭐 실외일까 네. 이런 많은 그 부분에 이 적재 요소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있으면은 이제 일단 무대 위에 앰프가 없어도 되죠. 무대 위에 앰프가 없고 그냥 다이렉트 라인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우리가 직접 뮤지션의 뭐 인이어면 인이어 네. 아니면 뭐 웨지면 웨지 메인 스피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거가 이제 앰프로 받고 이런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운드 메이킹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등장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뮤지션이나 이제 아니면 이런 걸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딱 가지고 계시면은 집에서나 뭐 아니면 이제 자주 야외에서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습니다.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스튜디오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심지어 홈 레코딩 그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많이 출시가 됨으로써 퀄리티는 이전에 스튜디오를 굉장히 많이 쉽게 따라잡고 있다라고 판단이 네. 됩니다. 여러모로 매력이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. 제가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 이펙터 타임즈라든지 다른 컨텐츠에서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